연말을 맞아 준비한 별들의 고향 스페셜 다시 보는 단막극 베스트 3. 이번 주 그 첫 번째 작품은 배용준, 전도연 주연의 1995년작 이별하는 여섯 단계. 어느 날 경민의 병원에 실려온 한 여인. 실연 후 음독 자살을 시도한 준영이었는데. 무슨 짓이에요? 왜 이래요? 일이 달라니까요.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두 번씩이나 이런 짓을 해요? 비타민인데. 네?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준영과 약혼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경민은 그렇게 처음 만나고. 분이잖아. 선생님분이라더니 그런 거짓말이. 며칠 후 우연히 재회하는데. 아니 괜히 자기가 체이고 어디 와서 화풀이를 해? 이 여자가 그럼 못 써. 뭐합니까? 누군 두 달이나 지나도록 팔팔뛰게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. 괴로울 땐 아주 뜨거운 물에 샤워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너무 뜨거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. 난 뜨거운 건 싫은데. 뭐 다른 건 없나? 웃긴 짓이라든지. 그거야 뭐. 왜 그래요? 뭘 봐! 그리고 또 네가 창피한 걸 아는 놈이니? 놈이요? 네가 나랑 가슴에 못을 박고도 잘될 줄 알았어? 아, 칸의 여왕 연기력에 윤사마도 어쩔 줄 모른다. 네? 엄마? 잘 지내. 그럼. 어? 성원 씨? 성원 씨 말이지? 여보세요? 감이 멀어지네. 여보세요, 엄마. 안 되겠다.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. 이별의 상처는 여전히 준영의 곁을 맴돌고. 누가 누굴 도와줘요? 저번에 선생님이 해준 처방대로 웃긴 짓을 했더니 정말 좀 사는 게 만만해지던데요. 여기 로비에 접수처 있는 거 알죠?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접수하세요. 우리 병원 정신과 괜찮으니까. 이봐요. 내 말은 아직도 못 잊은 거 아니냐고요. 그럼 서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.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? 두 번째 단계, 추억 깨뜨리기. 에이, 여기 오면 눈물 날 줄 알았더니 어머니 별거 아니네. 여기요. 둘은 지난 사랑을 잊는 작전에 함께하는데. 왜요? 이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. 기다려요. 추억을 깨자면서요. 이해대인과의 추억을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준영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밖에 안 남았나요? 네 개씩이나. 자, 하나 더 먹을래요? 여전히 떠난 그녀를 잊지 못한 경민 커피, 또한. 나 주려고 뽑은 거 아니야? 문득 그녀 생각이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로 한다.
없었네. 어? 야, 그게 뭐냐?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에이, 아무것도 아니기는. 야, 뭐야? 좋은 거냐? 나눠 먹자, 어? 그럼 한 모금만 먹어. 한 모금? 아, 이 자식이 몸에 좋은 건 혼자서 다 먹으려고 그래. 줘봐. 아, 없다. 야, 아 이게 뭐야 이게? 약이다, 약. 야, 약? 아. 나 요즘 침대하는데 한번 봐줄래요? 함께 이별의 상실을 보듬어가던 경민과 준영. 저 어때요? 이상한데? 정말요? 어떡해? 일어나봐요. 빨리요. 상대가 없어서 이상한 거라고요. 나보고 춤추란 말입니까? 내가 한 대 따라만 하면 돼요. 이렇게 하고 하나 하나 둘 어느새 점점 서로에게 가까워지는데 다른 하나는 남자라는 약을 먹는다. 준비! 빵! 나 맞은 건 겁니까? 경민의 진지한 마음에 준영은 당황하고 이봐요, 준영 씨!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한 게 누굽니까? 어떻게 나랑? 난 다 아는데 어제도 그 사람 생각났죠? 그래서 또 뜨거운 물로 목욕했죠? 경민 씨 나랑 하는 게 기억해요?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? 난 경민 씨가 의사라는 거밖에 몰라요.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. 둔해지는 거지. 죽으려고까지 한 사람은 어떻고요? 그날 밤 준영을 찾은 뜻밖의 손님. 오랜만이다.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다. 준영아, 미안해. 준영과 남자의 재회를 바라보는 경민은 마음이 아파오고. 예, 아 예, 저 회사에서 왜 그렇게 일찍 퇴근하시나 했더니만. 아, 그게 아니고요. 아, 네,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니, 준영아, 아니 회사 동료라니까 못 믿겠으면 만나게 해준 대잖아.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나 이제 더 이상 성원 씨 믿지 못할 것 같아. 준영아. 이전처럼 좋아지지가 않아. 그토록 그리워한 옛사랑이건만 준영은 어느새 그가 아닌 경민에게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. 함께한 시간들 그리워하며 준영은 자신 또한 경민을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게 되는 일이야. 이번엔 잘 안 되는 걸로 봐달라니까요. 저번에 아저씨가 천생연분이라고 한 사람하고 끝났으니까 이번엔 잘 안 되는 걸로 봐줘야 잘 될 거 아니에요. 에이. 그래도 반은 맞지 않겠어요? 아니, 반이라니? 아, 이게 안 보여? 백발백중. 이번 남자 혹시 나 아니에요? 차,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. 당신이 그 음력으로 3월 초파에 아저씨! 아이고 깜짝이야. 아이고, 아이고 그 이쁜 여자 입에서 야, 뭔 큰 소리야. 아이고 아이고. 내 생일 어떻게 알았어요? 준영 씨! 얘기 좀 해요. 준영은 창피함의 자리를 피하지만 다음에 다시 연애하자고 하면
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? 나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다시 욕하고 잊어버리려고 소금물 먹는 거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요. 두 번이나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고요. 그렇게 말하면 그럼 난 어떡해요? 난 벌써 욕하고 다녔는데 벌써 그랬단 말이에요. 솔직한 고백을 주고받은 두 사람.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. 아참, 마지막 단계. 또 있어요? 이별하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. 운명에 맡기기.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 서로의 아픔까지 알기에 더욱 사랑할 수 있었던 두 남녀. 그들의 솔직한 사랑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그려낸 드라마. 지금까지 단막극 이별하는 여섯 단계였습니다.